세상은 이렇게까지 황폐해지고 어지러워졌는가? 세상에 전운이 감도는군. 내 무용을 떨칠 때가 온 것 같다. 난세 끝에 원천하를 우리 손에 넣자! 형님! 강의 흐름이... 빠르구나.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대가. 이제부터는 난세! 용맹한 자가 모든 것을 쥐는 시대다. 책, 권, 상영, 가자! 강동의 범의 어금니를 난세에 꽂아주자. 천자를 모시는 몸이 황제의 치세를 흐트리다니 웬 불경함! 무슨 불충인가? 모두 나를 따르라! 역적 동탁의 손에서 황도를, 한실의 위신을 되찾도록 하자! 원! 네 그릇은 나보다 큰지도. 주요, 드디어 우리들의 시대다. 한바탕 뒤집어 놓자. 지켜봐 주십시오, 아버님. 손가의 천하, 우리들이 쥐어보이겠습니다. 저 군대는 뛰어난 지략과 무용으로 통솔되고 있군. 여포님, 우리의 힘으로 저 군대를 격파할 수 있겠소? 화창군, 뭉쳐두고 쓰레기는 쓰레기다! 내 길을 막는다면 모두 부숴버릴 뿐이다! 대단한 기백이로고 하우던. 지금 당장이라도 관우를 뵐 기세로구나. 그래, 슬슬 움직이는 건가, 맹덕? 관도의 땅에서 원소를 친다. 관우야, 자네도 와주게나. 받들어 모시겠소이다. 이 싸움,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군. 조조의 대군을 처부수기 위해 제군들에게 주어진 임무, 반드시 완수하라. 그럼
이 대하에 우리 미래를 걸자! 호의 대군세가 계속 북진하여 곧 합비에 도착합니다! 이번 병력차는 너무나 크다. 나가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겠지. 전쟁의 승패는 장병의 수량에 있지 않는 것. 관도 적벽에서 배워야 할 것이오! 이 장문원이 무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화내지 마라, 능통! 이 싸움, 우리에게도 이득이 있다! 촉의 말을 듣고 위를 친다. 왜 녀석들 좋을 대로... 하지만 우리로서도 위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합비는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령, 내 수군이 열세다! 맡기겠다! 어! 맡겨두라고! 힘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진 않을까? 우리 군에게 협공을 청하는다. 어지간히 관우가 무서운 게로군. 관우야, 이 상황 아무리 자느라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육선, 선호의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자네와 같은 젊은 제목이다. 육선, 너라면 할 수 있다. 반드시 전하를 선호에게. 주유님, 여몽님, 여러분 마음속의 불꽃, 이 600원이 이어받겠습니다. 원소 공략 중에 관우 장군은 갑자기 나타난 노군에 의해... 뭐라고? 은장이! 내 검을 가져와라! 전군! 저들로 싸울 준비를 하라! 안 됩니다, 전하. 국적은 위! 선호를 공략하는 것에 대의는 없습니다. 이를 치면 오는 저절로 따를 것입니다. 제거하십시오. 에이, 천하가 다 뭐란 말이냐? 이 슬픔, 너희들이 알 리 없다! 유현덕은 살아가는 동생의 원수, 손호를 치겠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손호의 운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군의 유지를 이어 천하를... 아니다. 조맹덕을 잇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로서 그저 있는 그대로 천하를 쥘 것이다.
조조 녀석, 성가 신상을 남겨주었군. 죽어서도 선호에 저항하는가? 실로 난세의 유물입니다. 이 싸움에서 산산조각 내어 위를 멸합시다. 가자! 저반을 준비하라! 방해하지 마라. 지금이야말로 제갈령 선생에 의해 나눠진 천하를 하나로! 가자! 선호 3대의 천하 통일의 꿈! 오늘이야말로 이루고 말겠다! 성치, 그대까지 전장에 나갈 필요는 없소. 아니요, 싸우겠습니다. 아버님과 모두가 지켜온 촉이니까요. 괜찮아요. 유사님은 제가 지키겠어요. 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다니 정말 구제불능이군. 하지만 그것도 곧 끝나겠지. 제갈량의 천명이 다하면 촉은 못 버틸 테니. 촉이 쓰러지면 천하는 결정된다. 그러면 곧 난세가 끝이 난다. 모두들 결의를 다져라. 이 싸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만 한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 오장원에서 기나긴 위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제 스스로 그린 천하 3분. 하지만 제 계산 따위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승상! 가십시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통일할 때입니다. 도화를 안주삼아 결의에 찬이라니 멋지네요 형님. 우리의 뜻을 이 일대 도화와 같이 천하에 피워보자. 가자 은장 익덕. 우리 의형제 이제부터 삼위일체 되어 난세를 질주하자. 유비야, 지금 이 천하는 두 명의 영웅이 있네.
누군지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예도 없고 지략이 어두운 저로서는 전혀. 그렇다면 잘 들어라. 그 자격을 가져야 할 대장부의 이름은 세상에 영웅이 둘 있다니 천하를 쥐는 자는 오직 한 명, 이 조맹덕이다. 각오하라, 유비! 알겠습니다. 삼고 처려의 성의 삼가 받들겠습니다. 우선은 천하를 삼분하여 하나를 유비님에게. 천하를 삼분한다? 그 후에 남은 두 땅을 다스리는 이전과 같이 유비님은 세 번 천하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